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1월 18일, 오늘 장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오늘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게 됐는데요. 그에 따른 원인을 또한번더 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밴드에 대한 반등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 오늘 기축 반등이 나타났었지만, 장 후반에 크게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고요. 그 이후에 또 전망까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큰 주제 두 가지 한번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미국 바이얼에 대한 불확실성, 국내 증시엔 큰 악재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첫 번째 주제 뽑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정 부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악재가 반영이 된 것일까요? 오늘 시장에서 하락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도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환율일 것 같습니다. 환율이 다시 한번 1104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 그런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달러화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축통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고, 이런 기축통화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수록 강세 기조를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달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찍어냈어요. 우리가 양적완화 시대도 거쳐왔고, 그 초저금리 시대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율이 다시 한번 1100원대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그만큼 시장은 불확실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기축통화는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지금 현재 다시 한번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만에 하나 추가적인 환율이 더욱더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다시 한번 더 1100원대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제 하단에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보셔야 되는데, 우선 미국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악재의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고, 오늘 대만 관지수라든지 또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움직임을 꾸준하게 현재까지 나타내는 움직임이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더큰 폭의 하락세가 같이 나타났었거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국내 증시만큼 크게 빠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국내 증시 이세 가지 나라의 공통점은 반도체 분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상당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수출 물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 나라들이 현재까지 시장을 이끌어오며 신고가를 갔던 모습이었고, 대신 그 상황에서 오늘 세 나라 모두 다 조정폭이 나타났다라고 또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바로 미국발에 대한 불확실성,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미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 오늘 1월 18일 날 오늘은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 열리지 않고, 대신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20일 날이 바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취임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취임식이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과연 취임사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시장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이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책이 크게 나뉘어가지고 한세 가지 정도가 뚜렷하게 나타났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친환경 정책입니다. 친환경 일자리를 500만 개 만들어내겠다. 두 번째는 바로 오바마 헬스케어를 부활시키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거거든요. 법인세를 인상하면서 최저임금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인세에 대한 인상이나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취임사를 통해서 한번더 꺼낼 것이냐, 또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낼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시장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상당 부분 상승폭을 올리면서
시장이 올라왔었는데, 그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한계가 결국에는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대한 상승은 생각보다는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많이 오른 것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정도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썼다면 추가적인 경기 회복이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추세적인 상승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나라고 느낄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시장은 상당 부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에 대한 우려감을 이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취임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또다시 한번더 나타내줄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그리고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할때 예전 같았으면 이제 알코어에 대한 실적을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은행주들, 금융주 들어가면서 나머지 컨텐츠, 그리고 전기 기술주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미국이 과연 4분기에 실적이 좋게 발표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장은 거기에 따른 의문부호를 좀 남기고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코로나가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 빠르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따른 우려감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됩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화이자나 모더나가 접종에 대한 속도는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한 명당 접종 시간이 약 20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용액을 또 혼합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우려감이 여전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안해서 봤을 때 과연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실적들도 잘 나왔을까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 미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부분으로 이어진다라고 좀볼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경기 회복세도 더뎌지고 있는 것이 현재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지난주 발표했던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쉽게 우리가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 대신에 가격적인 조정 이후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더 상단에 있는 박스권으로 대한 반등세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일단은 시장이 돈을 상당 부분 많이 찍어낸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장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럼 하단에 대한 지지선도 갖춰져 있고, 대신에 상단에 대한 제한적인 상승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옆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횡보 내지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일부러 좀 낮춥니다. 실적 발표 때가 되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실적을 상회하는 결과들을 발표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많이들 나타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눈높이를 현재 낮춰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도 오늘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를 봤을 때 저는 하락에 대한 폭은 이제는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지수를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를 한번 같이 보면, 자,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에서도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되는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장 후반 들어서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 자, 코스피부터 볼게요. 사실 지금 현재까지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 11월 2일부터 이어져 왔던 지수에 대한 상승이 한 번도 조정폭을 겪지 않고 지금 326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나 지금 목요일은 보합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옵션 많기 때는. 하지만 금요일과 오늘까지는 하락폭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이 하락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오름폭에 비하면 1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시장 곤란, 여기 오름폭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크게 빠진 것도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건전한 조정폭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를 때 꾸준한 추세적 상승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급락 자체는 자연스러운, 소화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고,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오히려 3,000포인트를 내일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깨고 내려온다면 그것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0월 27일 날 저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995포인트가 시장 올라왔어요. 코스닥이 지금 현재 오늘 950포인트 전후에 해가지고 변곡이 한번 나타났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자리에 대한 변곡 자체가 내일 시장에서도 공방이 좀더 연출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 코스닥에 대한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국장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하락이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오늘 또한 가지 이슈가 나왔던 것이 바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소식은 일부 악재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지금 불확실성 안에서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사태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시가총액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2시 반 이후에 조금은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2시 반 이후에 코스피에 대한 수급 변화를 한번 같이 보면, 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자체가 2시 반 이후에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지수는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왔지만, 지금 2시 반을 기점으로 매수세가 일부 유입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종가상 어느 정도에 대한 종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오늘 조금 과하게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사태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나왔던 뉴스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급제동이 걸렸다라는 뉴스였고, 폭스바겐이 생산을 멈추고 휴업을 나타냈고, 아우디도 마찬가지였고, 포드도 독일 공장에 폐쇄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유행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 상당히 호재가 될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졌다. 그럼 향후에 시나리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수요 확대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파운드리 시장이 훨씬 더 증설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둘다뭐 삼성전자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 우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련주가 확대된다는 것은 결국 뭐 IA나 또는 텔레칩스, 칩스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주가적인 변화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일부는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 일부 반영이 됐지만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는 좀더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운드리 증설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삼성전자가 3분기까지는 투자를 증설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추가 증설이 된 움직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또는 파운드리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앞으로도 상당 부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흐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가 권역에 지금 96,000원까지 강하게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흐름상 56,000원 밴드부터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6,8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오르는 모습이었고, 자, 이날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1월 13일과 16일인데요. 여기 갭이 한번 뜨는데 수급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요. 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이 자, 11월 16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기금의 매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11월 16일 선입니다. 11월 그 밑에부터는 그래도 매수와 매도가 바뀌는 자리였고, 이 11월 16일 이후부터는 지금 보면 꾸준히 매도가 많이 늘어나면서 현재까지도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는데,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96,800원까지는 한 파동이라 봐야 되거든요. 한 번에 다이렉트적인 상승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이 현재는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자,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일시적인 부분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일부 들어왔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면서 투매 물량도 섞여서 내려왔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단에 있는 이 20선 부근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또다시 글로벌적인 흐름,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을 한번더 체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삼성전자를 현재 96,000원 또는 95,000원 밴드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다면, 아직까지 쉽게 정리를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오늘 시장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빠졌어요. 우리가 흔히 주식을 하면서 2206개, 뭐 2210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약 1700개, 약 1800개 가까이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전체적인 시장이 다 빠졌는데, 거기에 삼성전자도 동조하면서 빠졌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반등이 나타났을 때는 이런 시총 상위주들이 반등이 나타나줘야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개별주도 함께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지금의 하락을 오히려 조금만 더 힘들더라도 좀 버티신다면 다시 한번더 본전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의 말로 위로가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시장을 객관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오늘에 대한 하락까지는 조금 과한 하락이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소식도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호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하게 올랐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하게 올랐던 부분 자체가 조정을 폭을 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더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수 있다고 판단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시장은 다시 한번더 강한 반등을 붙일 수 있다.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지수도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전장 부품 관련해서 지금 2차전지 시장, 그리고 전기차 시장 자체는 상당히 2021년도에 확대될 수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짧게 보지 말고 긴 흐름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장에 빠졌을 때 공략을 해보는 전략은 여전히 긍정적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희가 야간 공개 방송 월요일 밤 11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들어오시면 좀더 자세하게 여기에 따른 업종별 투자 전략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한번 다 같이 보셨고요. 저희가 매일경제TV 또는 MTN, 머니투데이 방송, 그리고 서울경제TV까지 제가 모두 최고의 순위로 1등을 찍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제가 본방송으로 한국경제TV를 트시면 제가 출연하는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월요일 밤 11시에 제가 이 유튜브와 원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방송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 공개방송에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분석과 업종별 분석도 함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연을 통해서 다져졌던 실력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투자 트렌드 201 핵심 자료집
현재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2021년도의 투자 트렌드, 그리고 주도주, 그리고 추천주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 PPT 44페이지짜리입니다. 꼭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한번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스마트 밴드도 3개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되는데, 인상 전에 많이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밤 1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